미국인이 만들어서 더욱 화제가 된 토끼 소주. 2024 갑진년을 맞아 용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100% 찹쌀로만 만들어진 소주예요. 소주가 아닌 위스키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병. 그리고 뚜껑에는 단단한 나무 코르크가 있어요. 도수는 23도로 초록병 소주와는 다르게 향은 풍부하면서 맛은 깔끔해요. 목넌 김도 부드럽고요. 그래서 칵테일 베이스로 마시기에도 좋답니다. 술 좋아하는 분께 부담없이 선물하기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모모스 커피. 콜드브루 원액인데요. 와인병 같죠? 보틀도 너무 예쁘고 맛은 말해 뭐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에스쇼콜라를 구매했는데요. 다크 로스팅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미디엄 로스팅에 무초베리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함께 맛볼 수 있는 2종 세트도 있고요. 라떼로 마시면 너무 맛있는 에스쇼콜라. 커피 선물하실 거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 사세요.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이 너무 예쁜 호박 인절미 선물 세트예요. 요리보고 조리봐도 정성 가득한 예쁜 포장. 풀어보기 아깝지만 살포시 풀어볼게요. 와, 상자도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다 랩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포장까지 되어 있어요. 선물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기분 좋게 만들 만한 선물이에요. 뚜껑을 여니까 어느새 호박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와요. 아무리 포장이 예뻐도 맛이 없으면 선물로서 가치가 없는데요. 같이 서울의 떡은 서초동에서 입소문난 율곶 떡방에서 만든 떡이에요. 인위적인 맛이 하나도 없고 은은한 호박의 맛에 맛없을 수 없는 카스테라 가루까지. 식감도 쫄깃하고 먹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올 초에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매장을 오픈했다고 해요. 가까이 계시면 들러서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보세요. 열어보는 순간 따뜻함이 느껴질 양말 선물은 어떠신가요? 레드삭스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행복한 믿음의 의미를 담은 양말 브랜드예요. 보자기도 재활용할 수 있고 상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어요. 양말 컬러는 세 종류인데요. 원하는 컬러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양말이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니트 양말이라 부드럽고 따스함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구매하고 난 뒤에 할인을 시작했더라고요. 울 양말 세트도 3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믿고 사는 브랜드 아로마티카. 설 선물 세트로 패키징 되어 나온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세트입니다. 로즈마리 향 말고 다른 향으로 선택은 할 수 없지만 명절 느낌의 패키징에
음식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마켓컬리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로즈마리의 은은한 향과 함께 산뜻하고 시원한 향도 나요. 그리고 올인원이라 간편해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쇼핑백은 따로 오지 않아서 간단히 보자기 포장을 해보았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쉬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선비촌항과 선물세트입니다. 강정과 육아가 세 종류씩 든 2호 선물세트를 선택해보았어요. 선비촌항과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2대째 항과를 만드는 곳이에요. 영주의 특산물인 사과나 구석태로 만든 육아와 강정도 제 눈길을 끌었지만 직접 생산한 쌀과 찹쌀로 항과와 조청을 만든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갔어요. 어쩐지 은은하게 단맛이 나면서 이에 잘 들러붙지도 않고 거기다 한입 크기라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이건 제가 간식으로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